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새우 볶음밥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고 오늘은 4인분을 만들 거예요. 4인분을 만들어서 2인분은 램블 리오님하고 같이 먹고 2인분은 밀프렙 용기에 담아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음 식사 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냉동 믹스 채소예요. 다 손질이 되어 있는. 요즘 너무 날씨도 덥고 해서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시간도 정말 많이 줄여주고 또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요 냉동 야채 믹스하고 요 렌티를 넣은 현미 잡곡밥 그리고 이렇게 새우를 넣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막 계란을 다 풀어서 만드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바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란은 좀 넉넉히 넣고 만들어 놓을게요. 계란을 8개를 다 깨서 넣을 거니까 일단 불을 좀 줄이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저어서 골고루 풀어주세요. 하고 불을 다시 올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란은 일단 접시에 담아 놓을게요. 스크램블만 만들어 놔도 볶음밥에 거의 한 30%는 다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불을 켜주시고 요팬 그대로 오늘은 코코넛 오일을 넣을 거예요. 이러면 이 달콤한 향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팬이 뜨거우니까 그대로 요 냉동 야채들 넣고 1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야채를 볶은 다음에 이제 새우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냉동 새우를 안 꺼내놓은 지한 1분 상온에서 해동해가지고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새우 넣고, 소금, 후추, 그리고 칼칼한 맛을 위해서 레드페퍼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면서 1분에서 한 1분 30초 동안 새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새우가 다 익으면 이제 밥을 넣을 거예요. 볶음밥을 만드실 때 밥이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면 괜찮지만 너무 찬밥인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주시면 볶음밥을 만드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밥을 넣고 골고루 좀 섞어주세요. 이제 밥하고 어느 정도 볶음밥이 섞어지고 나면 간장을 넣을 거예요. 불을 좀 줄이시고 간장은 요 가위 부분에 먼저 이렇게 쭉 뿌려주세요. 지금 약불에서 섞고 있어요. 간장하고 재료들이 이제 다 섞어지면 우리 아까 만들어 놓았던 스크램블 다 넣고 이제 주걱으로 스크램블도 좀 잘라가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고 나면 불 끄고 통깨.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서 섞어주면 볶음밥은 완성이에요. 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볶음밥에 한번 맛보기 찬스를 써볼게요. 우리 램블 이오님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비주얼은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중국집에서 먹는 맛도 정말 맛있어. 일단은 이렇게 일단 숟가락부터 네 숟가락 들고 계시고
뭐 새우는 엄청 맛있는 거니까. 숟가락이 네. 되게 작아요. 네. 원래 좀 맛보기 맛보기 숟가락이에요. 지금 식사 아니고요. 맛보기예요. 네. 아,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 코코넛. 코코넛을 아주... 넣어서 그 코코넛의 달콤한 향이 맛있어요. 간은 어때요? 오, 매콤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간장하고 요 레드페퍼. 근데 레드페퍼가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마른 홍고추 있으시면 그거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아이고, 빨리 되돌 밥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먹을 땐 바로 먹고 우리 밀프렙 용기에 밀프렙 용기에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밀프렙 용기에 넣을 때는 슬라이스 치즈도 좀 예쁘게 위에 놔두면 나중에 먹을 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맛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갈게요.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